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8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그냥 하늘이 잔뜩 흐렸어요. 네. 그래도 일출은 저기서 조금씩 보이네요. 네.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새들도 짖어주네요. 새 한 마리가 또 날아줘요. 요즘 제비가 많이 하늘을 많이 날더라고요. 그래서 각집 추녀 밑에 제비집을 짓고 지금 제기 새끼들을 날려고 준비 중이더라고요. 네, 시골이다 보니까 제비 짖는 것도 많이 볼수 있어요. 네, 오늘도 흐리지만 구름 속에서 태양은 떠오르고 있답니다. 네, 저 흐린 하늘에 그래도 여명을 보이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가 왜 이러지? 전진으로 안 되네. 네, 이렇게 흐린 날씨 속에서도 여명은 보이고 어제보다 또 좌측으로 또 옮겨왔어요. 네, 얼마나 어디까지 오는지 한번 매일 지켜봅시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은 우리를 위해서 떠올랐습니다. 희망차고 찬란하진 않지만 떠오르고 있어요. 네, 제비들이 많이 나네요. 네, 오늘 기분이 좋은가 봐요, 제비들이. 짝짓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침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어디서 그렇게 진흙을 다 이겨가지고 와서 집을 짓는지 제가 또 제비집 짓는 그 광경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날은 흐리지만 태양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점점 가려지네요. 네, 그래도 찬란하게 저 구름 뒤에서는 빛나고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구름이 더 짙어지네요. 네, 조금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나 약간의 그 황금빛이 보이더니 점점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도 목요일 아침 해는 분명히 떠올랐어요. 네. 제 채널에 문제가 생겨서 시간 달리기를 매일 하고 있답니다. 이 동영상 찍고 가서 아침마다 시간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 없는 시간 달리기를 합니다. 네. 그래도 간혹 오시는 분들한테 인사는 드리고 그래요. 네. 시간 달리기에 많이 좀 도움 좀 주세요. 네. 다시 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이 생겼네요. 그래서 제 채널을 요번에 많이 정비했어요. 네. 많은 노래 올린 거다 삭제하고, 제 지적당한 그 동영상 같은 거다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또 출발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다행히도 구독자는 그냥 살려주네요. 네, 구독자는 그냥 살려주고, 조회수는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을 많이 지웠으니까 조회수는 줄어들었겠죠. 그럼 다시 또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지금 시간 달리기 합니다. 많은 분들, 제 시간 달리기 영상에서 함께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저 새들이 하늘에서 두 마리가 막 찍찍찍 대면서 짝짓기를 하려고 그러나 봐요. 짓고 있네요. 네. 오늘도 목요일 아침 흐리지만 동녘 하늘을 바라보고 아침 출발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용우서 허니알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